나의 정치 이념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여야 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독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독재의 나라에서는 정권에 참여하는 계급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민은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다. 독재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독재는 어떤 주의, 즉 철학을 기초로 하는 계급 독재이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일의 나치스의 일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시방 공산당이 주장하는 소련식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이러한 독재 정치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것이어서 독재 정치의 모든 특징을 극단으로 발휘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학설을 최초의 것으로 믿었어. 공산당과 소련의 법률과 군대와 경찰의 힘을 한데 모아서 마르크스의 학설의 1.1획이라도 반대는 고사하고 비판만 하는 것도 엄금하여 이에 위반하는 자는 죽음의 숙청으로서 대하니 이러한 공산당 정권이 우리 동족을 향하여 미국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일인 것이다. 인생 무상, 인생 무상, 백범이. 백범이 비명에 가다니. 민족 반역자의 말로죠. 아니 뭐요? 아, 선생,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땅에는 백범만한 애국자가 없습니다. 허 선생도 그걸 아실 거 아닙니까? 곧 회의가 시작됩니다. 한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평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고생만 하던 백범. 80이 다 되도록 영화 한번 누리지 못하던 백범. 상임위원장 동무. 아, 예. 감상은 금물이에요. 아, 그럼 선생, 우리 필자의 인생을 산 만큼 산 말이. 수상 동무는 정치요. 아, 수상 동무. 그러나 수상 동무께서도 백범의 서거에 대해서 슬픔을 금치 못했군요. 직접 만나 그의 애국적 장면을 볼 바도 있고. 김선생! 슬픔을 슬픔으로 표현할 자유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우리끼리 허 선생과 나 단둘이서까지. 허허, 이거 왜 이러셔, 왜? 군님! 일찍 오셨구만. 앉읍시다. 상임위원장 동무. 아, 예. 손수건이 뭡니까? 아, 저 수상 동무, 저
몸이 몹시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그럼 약 좀 지어먹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의제는 뭐디요? 아, 예. 이 남조선 실정을 보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김구 암살닭 사건에 대해서리 이강국 동부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들읍시다. 예. 영명하신 수상동지이야. 지도자의 여러 동지께 남조선의 주간 정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남조선의 가장 큰 사건은 김구 암살 사건입니다. 또 그 암살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남조선은 김구래 몇 살이니? 예, 올해 74살입니다. 설마 그 살았구만. 이긴데 작년까지만 해도 정정했디. 이 기장 놔뒀으면 100살은 넘었을 끼야. 예? 김두봉 동무, 와기래! 아, 예. 백범의 죽음은 민족적 손실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는구만요. 뭐이? 인생 무상? 이거이 무슨 소리요? 감상주의를 타도합시다. 옳소. 감상주의 대신에 투쟁정신을 발휘합시다. 김구 암살로 혼란된 남조선을 향해서 즉시 진군의 나팔을 울려 계지고. 벌써! 가만. 아, 조용들 하시라고요. 동무들, 이 회의에는 진행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보고를 듣고 서리 토론들을 해야지. 비. 아, 보고부터 조용히 들으시라고요. 자, 강국 동무. 예. 암살의 하수인은 국방군 포병 소위 안두희로서 북한 괴뢰는 그들 나름대로 김구의 죽음으로 인한 남과 북의 정세 판단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남한 정부의 혼란이야말로 항상 기다리는 먹이인 것이고 그 혼란을 기다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 박헌영 동무의 의견을 들읍시다. 오, 수상 동무, 얘기하라고요. 김구의 죽음이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승만과 김구의 분열이 극대화되었으며 이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승만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분노가 그게 달했다는 점 옷이다. 기니 기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민민군이 정신경을 해서. 아하, 바른 순서가 아님매. 아, 예. 둘째, 앞으로는 북과 남의 평화적인 대화가 단절되었으며 이 단절은 앞으로 회복되기 힘들다 하는 점 옷이다. 영구 분단이지요, 영구. 어, 왜 그래? 와, 울어! 동무들. 예. 감상이나 흥분은 금물입니다. 이 감상에 젖어서리 눈물을 흘리는 것도 금물이며. 벌써. 아하, 이렇다고 해서리. 조선의 정세가 변동되리라고 이 흥분하는 것도 이 금물입니다. 벌써. 이 물론 더 두고 서리 이 관망을 해야 되겠으나 이 남조선에 대한 우리의 실정이 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 현 시점에 이르렀음을 여러 동무들께서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벌써. 명하신 우리의 지도자 이 김일성 수상 동지를 중심으로 우리 북방부 인민들 총 단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서!
나는 어떠한 의미로든지 독재 정치를 배격한다. 나는 우리 동포를 향하여 부르짖는다. 결코 결코 독재 정치가 아니 되도록 조심하라. 또 현재의 우리들의 이론으로 우리 자손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속박함이 없는 나라, 천지와 같이 넓고 자유로운 나라, 그러면서도 사랑의 덕과 법의 질서가 우리 자연의 법칙과 같이 준수되는 나라가 되도록. 아니, 아니, 이런 놈이 왜 혼자 있겠느냐 말이야. 안 중에 누가 있다고. 나가 놈을. 안 돼 이래도 말이야. 앉아. 예? 앉으라니까. 괜찮습니다, 각하. 앉으라니까. 예, 각하. 앉아라 하명하옵시니 소인 앉겠습니다. 그래, 범인에 대한 신문은 다 마쳤는가? 예, 각하. 현재도 엄중 취조 중에 있습니다만은 안두희의 단독 범행임이 확인되고 있을 뿐입니다. 유언비어라고 아나? 예? 앉으라니까? 예, 각하. 하명하옵시니. 악질적인 유언비어가 나돈다 하는 보고를 소관도 받았습니다. 즉시 엄중 조치할 것을 결정 중에 있사오며. 결정 중에 있다니? 자, 이봐. 장차관 된다고. 예. 부르셨사옵니까, 각하? 장관은 아직도 아픈가? 예, 대학병원에서 아직 퇴원하지 못했사옵니다. 이 유언비어가. 아, 네. 네, 각하. 영, 이게 무언가?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유언비어에 관한 유형을 분석한 보고서이옵니다. 분석을 한. 이렇게까지 이러한 유언비어가. 예, 한심하고 악질적인. 저는 좀 가만히 있어. 예, 각하. 장차관 얘기해봐. 네. 한독당의 애통에 관해서는 인간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볼 때 충분한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오나, 그것이 정치적으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백범 선생의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용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소관은 단정하는 바이옵니다. 옳사옵니다, 각하. 자네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예, 각하. 별빛보다도 밝은 전날 믿는 마음으로 보냈네. 믿을 곳 예비하신 곳을 우리들을 기다리시네. 며칠 후 미군 철수를 계기로 국도 방위에 총 벌기
애국 동포 여러분, 38선 일대 남한 각지에 북한 공산 매국 정권의 무장 반란의 직전, 반도 남로당 국회의원의 체포, 김구 선생의 급서거 등으로 국내는 초비상 정세에 처하여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여론을 두려워하는 적들은 단말마적인 파괴 전선을 강화하여 정부 요인 및 민족 진영을 파괴 살상하고 국회에 참입시킨 남로당계 국회의원을 사주하여 모든 국책을 반대하고 있다. 합법적 또 비합법적으로 반대 방해하며 백범 선생의 조의를 빙자하고 정치적 모략에 이용하려는 악질 도배가 날뛰고 있으니 실로 한심하다. 이러한 국가 최대의 위기에 처하여 국민의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고 만민이 천연일체가 되어 국시에 귀를지 못하고 반국가적 사태를 제거치 못하면 우리는 다시 천추만대에 유감을 미치게 될 것이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군경의 건재함에 신뢰를 갖고 안간에 유포되는 유언비어와 사실을 왜곡하여 정치적 야망으로 모략 선동함에 부하뇌동하여 경고망동하지 말며 생업에 일층 전력을 다하고 군경의 절대적인 협력을 바란다. 백범 김구 선생, 국민장에서 우리 사람 장사 안 해? 우리 중국 사람도 슬퍼해? 어허, 여기 발구르며 우는 소리. 지금 저기 아우성 치며 우는 소리. 하늘도 땅도 울고 바다조차 우는 소리. 끝없이 우는 소리요. 님이여 듣습니까? 님이여 듣습니까? 1949년 6월 26일 고 김구 동지는 불의의 흉탄에 비참하게도 최후를 마치었다. 이 비보를 접한 김규식은 잔인 무도한 폭력적 만행을 무한히 원망하며 우리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볼 때 전도가 암담한 것 같으니 한없는 통분을 느낀다. 이 민족적 비애는 3천만 민족으로 하여금 하늘에 호소하고 땅에 발버둥치며 민족적 애통으로 국토가 양단되고 분열된 민족이 너나 할 것 없이 스스로 일어난 통일적 공동을 억제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슬퍼하는 것을 나는 또 백범 친구 형제, 이 거룩한 영결식장에는 동지의 유가족을 비롯하여 수많은 친지와 내외 인사들이 동지의 최후의 걸음을 애도하고 있어. 이기간 백범을 우러러 보는 것보다 애국자이며 지도자인 동지를 추모하는 것이며 개인적 감동의 충동이 아니라 이 강산의 보존과 국가사회의 전도를 걱정하는 것이요. 동지여, 백범 친구 동지여. 선생님, 이제
선생님의 영전에 인산을 이루어 영결식을 엄숙히 거행하고 군중의 통곡송 천지에 진동하는 이 자리에 조사를 읽게 되니 이 어이한 운명의 장난이리. 선생님은 가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들은 다만 통곡을 뿐입니다. 울고 다시 울고 눈물밖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하늘이 선생님을 이 땅에 보이실 적에 이 민족을 구원하라 하시미니 74년의 인생을 도하여 다만 고난과 핍박밖에 없습니다. 전춘도 명예도 영화하여도 다 버리고 멀리 해외로 떠나시며 오직 일편단시 조국 광복을 위하여 살으셨습니다. 검은 머리로 고국을 떠나셨다가 머리에 햇반을 부위에 땅을 다져오시던 그날 기쁨이 얼굴에 가득 차고 춤을 추시던 좋아하시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 뜻하였으리요. 조국의 강토는 남북으로 양산되고 사상의 조류는 좌우로 분열된 채 동족 상간이 나날이 지어놓고 전도의 광명이 각각으로 희박해가며 그럴수록 선생님은 북도 통일과 완전 자주 이런 말을 위하여 여가 날수록 남을 국 한 그릇에 쓴김치 한 공기로 국민 최저의 생활을 몸소 맛보시며 지내셨으니 선생님의 고난 일생 지성 일념이 이러했거늘 마지막에 원수 아닌 동족의 손에 피를 품고 가시다니요. 이것이 선생님에게 바친 최후의 보답입니까? 동포 형제여, 가슴을 치고 동포가십시오. 모두 부질없습니다. 선생님을 가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우리들은 다만 통곡을 뿐입니다. 울고 울고 다시 울고 울밖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한 바위 있더니 모진 눈보라 거센 비바람 어여시 견디시고 솟아있는 오똑한 푸른 매 뿌리시더니 매 무너지듯 아우 크나큰 바위 무너지고 온결에 가슴 징징징 깊게도 서럽게 울려놓고 가시었도다.
뒷날에 위에서 스스로 나라를 사랑했다 이를 양면 스스로의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이제 백범 가신 이의 생애에다 물어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나 나라를 사랑했다 생각하지 말아요. 이렇게 가시나이까 자는 듯 눈 감으시고 무서운 이 통곡 소리를 어이 못 들은 척 하시나이까. 땅을 치며 울어도 우리 모두 곧 죽는대로 돌아오시지 못하실리. 남북결에 손잡는 날 못 보신 채 이렇게 가시나이까. 방방곡곡에 족이 흐느끼고 거리거리엔 슬픔이 넘쳐 흐르는데 전 민족의 눈물에 떠서 피가 가시옵니다. 민족이 해방된 뒤 최초의 국민장 민족은 다 울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서 외놈들에게는 맞아 죽을 짓을 했어도 내 동포가 나를 죽일 일은 아니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게. 이제 끝이 났으니 이렇게 끝이 났으니 무예가 그시오 우사. 무엇이 끝났단 말씀이오? 저 선생, 그대들은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홍남, 그대는 이제 두 다리를 쭉 펴고 잠들 수 있게 됐단 말인가? 반두이란 자의 단독 범행으로 몰고 선생님은 공산당이니 애국심에 불타는 안두이란 청년이 우발적으로 암살을 했으니 이제 우물쭈물 이렇게 끝났단 말씀입니까? 재판도 아직 열지 않았으니 두고 봐야지. 3천만 민중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남이라고 한들 우물우물 끝낼 수가 있겠나? 민심은 불심이야! 내 이놈들! 아니,
좀 쉬셔야겠습니다. 쉬어. 네 눈으로 톡톡이 직접 볼 것이오. 불우한 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 톡톡이 지켜볼 것이오. 내 이놈들, 내 이놈들. 나가시, 나가시죠. 나가시. 신아. 이런 때일수록 은인 자중해야 하느니. 뭐. 공로할 뿌리를 보고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것은 그러면 어쩌겠다는 게냐? 응? 맞붙어서 싸움이라도 해보겠다는 게인가? 인류는 역사가 있느니 역사가 있느니 역사가 됐어요. 됐어요. 당신 증명서 빨리 좀 내놔봐. 증명서 맞는 거야? 뭐야 이거? 네 맞습니다. 그래 됐어요. 나 빨리 내놔버리니까. 아 됐어요. 됐어요. 당신 자, 이제 됐습니까? 응 됐어요. 당신 뭐야? 묘소 참배 왔소. 증명서 좀 내놔봐. 어디서는 누구야? 당신 누군데 그래? 이리 오시죠. 그래. 우리 조카가 왔구만. 마미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 How are you? 예, 이리 와, 이리 와. 장례식에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잘 끝냈다더구먼. 앉아, 앉아. 선생님. 오늘 제가 간곡한 청이 하나 있습니다. 청? 내 조카의 청을 내가 들어줘야지. 그래 말해봐. 선친 묘소에 배치한 사복 경찰관들을 철수시켜 주십시오. 아니, 그것이 무슨 말? 이걸 봐. 예, 가까. 아 지금 전 내 조카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백범 묘소에 경찰관이 배치되다니. 예, 저 경찰관이 배치되어서 묘소 참배객들을 일일이 막고 있는 중입니다. 여봐, 지금 전 내무장관에게 연락해서 즉시 읍제줄게. 예, 가까. 아, 자네 지금 당장 나가서
예. 물러가겠습니다. 조카, 미안하군. 미안해. 그래, 그 요새도 근무를 하고 있는가? 네. 그래,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자네 같은 훌륭한 공군 장교가 있는 것이 내가 참 기뻐이. 그 백범이 조카를 미국에 보내서 그 비행수를 이렇게 배우게 한 것, 이것은 백범의 애국심이 그만큼 컸다는 증거이야. 세상 고인의 뜻이 느껴지게 되는구먼. 야, 참. 내가 듣기로는 영국이라 하는 나라의 공군력이 뛰어나다는구먼. 영국의 공군력이. 네,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조카가 영국에 가서 그 공군 훈련을 다시 배우고 오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선생님, 전 미국에서 공부를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알지 않아. 영국에 가서 배우고 와서 영국에 간다. 그래, 네. 조카가 영국에 갈 의사가 있으면 내 오늘이라도 길을 마련해 줄 터이야. 선생님의 말씀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조카를 사랑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선생님 곁에 두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래. 자네 말도 뜻이 있어. 뜻이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미, 우리도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 이런 훌륭한 아들이. 중요한 장면들이니 냉정히 구경해야 할 장면들입니다.
당 조직부장으로서 안두희를 비밀당원으로 입당시키고 당원증까지 만들어준 인물. 첫 증인으로 증언대에 섰고. 직업은? 독립운동이요. 안두희는 압니까?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홍종만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알게 됐습니까? 나하고 만나기 전부터 안두희는 홍종만이를 통해서 우리 당에 입당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경에 입당 수속을 하게 했죠. 안두희는 한독당을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안두희가 우리 한독당을 위해서 활동한 일은 없어요. 만날 때마다 정부에 대한 불평을 했어. 때로는 듣기에도 위험한 말까지 했죠. 또 백범 선생 친필에 증명서까지 얻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홍종만이를 통해서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 나기 한 달 전부터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요. 안두희에게 준 당원증은 어떤 당원증이죠? 어떤 당원증이라니요? 비밀 당원증을 교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독당에는 비밀 당원제라는 게 없습니다. 입당시키는 데 있어서 안두희를 심사한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 신문을 마칩니다. 안두희에게 교부한 한독당 당원증은 대단히 중요한 증거물이 되었는데. 홍종만, 안두희를 입당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이 인물의 진술을 자세히 들어보면. 김학규 씨한테서 안두희를 비밀당원으로 입당시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모르고 그냥 소개만 해줬을 뿐입니다. 안두희가 비밀당원임이 틀림이 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한독당 비밀공작대 임무와 포병대 한독당 세포를 두게 된 이유는 뭐죠? 임무 같은 건 잘 모르고요. 다만 포병대 안에 세포를 두는 것은 안두희가 포병대에 있으니까죠. 비밀당원, 비밀공작대, 포병대 내의 세포. 새로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피고가 한독당에 입당한 동기는 무엇인가? 예, 나는 처음에 조선민주당에 가입을 했으나 별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특히 민족의 위대한 영도단신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을 두 국부로 모셔왔고 숭배해왔습니다. 그 후 두 분이 분열되자 처음엔 이것이 표면적인 분열이라 생각을 하고 다시 합칠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홍종만 씨를 만나서 친해졌고 그 사람이 열렬히 권하고 하여간에 묘한 방편에 이끌려 들어가서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독당에 입당을 한 것은 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구 선생을 친히 모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희고는 군인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가? 잘 압니다. 그럼 알면서 왜 입당을 했는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어느 정도 군인도 정치를 알아야 한다는 신념, 그리고 김구 선생님을 친히 모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입당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나? 네! 국가의 방해물을 타도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또 중요한 것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 명령에 복종을 했나? 입당을 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어째서 없지? 저는 단순히 김구 선생을 모시기 위해서 입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의 일은 한 것이 없습니다. 왜 선생을 가까이 모시려고 했나? 국민으로서 영도자를 가까이 모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구 선생을 암살할 목적으로 입당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 왜 백범 선생을 가까이 모시려고 했는가? 안두희, 국민으로서 어찌 영도자와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 있겠습니까? 뭐? 국민으로서 어찌 영도자와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거 쥐새끼 같은 놈이구나, 요거! 검사가 또 물었습니다. 뭐라? 김구 선생을 암살할 목적으로 한독당에 입당한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안두희 대답. 암살할 목적은 추워도 없었다. 이야, 이거 연극 대사구나, 대사! 그 어떤 자식이 썼는지 각본 잘 썼는데? 이 새끼 이거 말이야, 이 자식 이거 말이야! 어? 나의 친애하는 김도환 동지! 아유, 박사님! 아유, 선생님! 아이 진사님 위원장님은 언제십니까? 무엇에 대한 불만인고? 안두희 이 자식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자식입니까? 이거 정말! 안녕하시오, 도환 동지! 예, 앉으시죠, 선생님들! 국문을 가라앉히도록! 예! 조강사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정치의 세계를 어서 나에도 미는 근지하구나. 귀엽다. 커피 올릴까요? 커피? 예. 아, 블랙티. 네. 아니, 이 아름다운 여인과 차를 즐기러 온 터인데 그대 같은 험상이 왜 또 접근하는 거? 저... 오늘은 이 박사에 대해서 논쟁을 좀 해야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저 지가 알기에는 세분 선생님께서 이 박사 노선을 적극 지지하시는데 현재 말씀이요. 이 박사 정치를 볼 때 관동지 저 한 말씀만 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빨갱이들 소탕하다가 미 군정 재판에서 사형 언도까지 받은 놈입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빨갱이들 죽이는 건 찬성입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암살을 했다는 건 말씀해요. 그 각본이 유치하고 그 대사도 말씀해요. 삼류 악극단의 악극 대사라 말씀해요. 노원군. 예. 재판에 기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논평을 할 수 없는 일이며 또 압력을 가할 수도 없는 법이야. 아주 글쎄 그래도. 아, 좀 비켜. 아름다운 여인이 오고 있은 즉슨. 그 아주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 되는군. 나중에 날 찾아와. 알겠습니다. 박사 사람들하고 내가 가자. 단독범으로 몰고 나가는 것이 우리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야당이 없는 정부. 야당이 싫어. 집권층. 박사님께서 야당 하나 만드십시오. 제가 밀겠습니다. 예스맨의 대표에게 그 무슨 권고인고? 실업자가 되더니 노이로제 증상이 더 심해지는구나. 실업자야 비차에 소생까지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여간에 머리가 잘려버렸으니 한독당은 이것으로서 끝이 된다고 봐야겠죠. 정치 세계에서 로맨티스트가 설 땅이 어디에 있는가. 이건 백범이 살아있다 해도 마찬가지야. 하나, 백범의 우리 대세는 역사가 증명해줄 터인즉세. 백범. 그의 죽음이 현실 정치 판도를 바꾸어 놓게 됐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그런 중에 그 암살범에 대한 공판은 계속 열려서
백범 김구를 살해하게 된 동기는 애국심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죽였는가? 백범이 암살당하는 그 자리에는 백범과 안두희 단둘이 있었을 뿐 아무도 목격자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쪽이 암살당했으니 결국은 안두희 혼자만이 그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판정에서 그는 주장하기를, 그날 아침 조반을 먹고 부대에 나가려고 동아백화점 앞에서 차를 타려는데 문득 생각하니 지난밤에 집사람이 낙태를 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돈을 주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돈을 주고 집에서 나와서야 그날이 공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영천에 있는 친구 집에나 놀러갈까 하고 자동차를 타고 대한문을 지나서 유아여중 앞을 건너 서대문 노타리에 이르렀을 때 경교장에 김구 선생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교장 앞에 있는 자연장 다방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가정생각, 정치생각을 하면서 번민을 했습니다. 오늘은 김구 선생을 만나서 충분히 김구 선생님의 본심을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방에서 나와서 경교장으로 갔습니다. 경교장에 들어갔을 때 장면은 우리가 이미 본 바 있습니다. 선우진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2층 계단을 디딜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해방된 역마차라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려나왔습니다. 내가 선생 앞에 나가서 거수경례를 하자 선생은 2미터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선생은 매우 표정이 불쾌한 것이 여겨냈습니다. 선생은 38선 사태 및 포병의 편성 상태는 어떠냐고 묻게 그지부지 대답한 후 나는 선생에게 일부러 꿈에 거짓말을 해서 본심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저는 2, 3일 안에 웅진 전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선생님께 인사도 드리고 또 선생님의 포부를 똑바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 포부라니. 국회 소장파 때문에 세간에서는 경교장을 싸고 각가지 낭설이 떠돌고 있는 이때에 너까지 와서 이러하면은 남들이 세간경을 쓰고 볼 것이니 즉시 돌아가도록 해라.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선생님께서 욕을 먹으시는 겁니다. 선생님, 저까지 선생님을 나쁘게 보게 됩니다. 정당이나 언론계에서는 모두가 선생님이 공산당 악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본심을 알고서야 돌아가겠습니다.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고? 선생님, 선생님은 30년 동안 전투한 그 탑을 선생님 손으로 무너뜨리려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지금 이때가 바로 선생님이 계심하실 때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본심으로 들어가서 회개하십시오, 선생님! 이 고약한 놈, 나에 대한 반동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이다. 나는 이 순간 틀림없이 선생은 국가의 반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선생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선생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도로 흥분된 나는 선생과 여순 사건, 강표소령 월북 사건, 장독수 사건 등을 연상한 여기에 그 후의 언정은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의자에서 몸을 반쯤 일으키고 군침을 내어서 눈을 감고
넌 내 머리에 공청을 괴물었으나 순간적으로 죽을 필요가 없다는 영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자존심과 영심이 가진 사람입니다. 또 국군에 누가 될까 봐서 그것이 두려웠으나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당의 비밀을 완전히 폭로하고야 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사실 심리는 대략 요소로 끝났는데 지금 피고의 심정은 어떤가? 마음이 잔잔합니다. 정치적인 것은 다 집어치우고 인간적으로 돌아가면은 가신 선생님의 생각이 간절합니다. 몇 번을 죽어도 좋은 놈입니다. 빨리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재판장님. 만일에 사형을 내리지 않고 비용적인 형벌을 내리신다면 나는 내 자신이 내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우국지성에서 그런 일은 했으나 인간적으로는 전쟁을 숭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나 과거는 과거야. 다시 한번 재생하여 창공을 바라보는 그러한 맑은 기분은 가질 수는 없을까? 제 마음은 지금 창공을 바라보는 것처럼 맑습니다. 다만 이 안두희가 인간적으로 돌아갈 때 난 꼭 죽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선생의 국민 장난, 수많은 동포들이 아우성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를 영창에서 들을 때 나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서 나를 사형에 처해주십시오, 재판장님. 피고 안도인은 백범 김구 선생과 한독당을 공산당으로 오인하고 자신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김구 선생을 살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한독당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유엔을 지지한 합법 정당이며 정부를 전복하려는 그런 정당이 아니었다. 김구 선생이 남북협상을 주장을 하다 실패를 하고 돌아온 후에 그가 발표한 성명을 보더라도 김구는 결코 공산당이 될 수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한독당은 공산당 이념을 가진 그런 정당이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생각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생각인 동시에 국토방위에 임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가진 국군의 위신을 추락시킨 큰 죄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검찰관은 단일 피고 안두희에게 총살형을 구형한다.
한독당의 행위는 위선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0선거를 반대하고 군사고문단 반대, 경제원조를 반대한 한독당은 반정부적 정당이 아니라고 말하는 검찰관과 심판관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 자리에 공산당과 한국당이 같은 노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말해보시오! 아, 조용들 하시오. 존경하는 재판장, 검찰관의 논거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본 변호인단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목적과 그 동기는 애국적인 행동인 것이라기보다는 군인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국토방위에 신성한 임무를 띠고 있는 군인은 어느 곳에서든지 조국을 위해 싸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범행 후에는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가를 뉘우치고 나아가서는 피고인 자신은 사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을 참작하여 본 변호인은 피고에 3년 정도의 집행유예를 주므로써 다시 한번 광명을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아, 이어서 피고의 진술은 전부 맞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재판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국방경비법의 고충은 전형할 수 없으나 어쨌든 동법은 법인 이상 법에 의거하여 공평무쌍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제 심판관들은 법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냉정한 판결이 있기를 바란다. 피고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또다시 그런 비극이 없기를 양심에 간직하라. 군인이 군인을 재판하는 심판관들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 군인이 때문에 군인을 위하여 군인을 재판하는 것이다. 10분간 휴정을 한다. 군소위 안두혜에 대한 최후의 공판에 있어 심판관들의 합의를 본 바 죄과 1의 유죄, 죄과 2에도 유죄를 투표로 만장일치로 가게 하였고 종합판결을 무기명 투표로 본 결과 과반수의 동의로 피고 육군소위 안두혜에 대하여 종신형을 판결한다. 종신형. 안두희에게 사형이 아니라 종신형. 안두희는 살았습니다. 백범을 총으로 쏴 죽이고도 살았습니다. 지금은 60대의 늙은 몸으로 이 땅에 살아서 지금 우리와 더불어 이 드라마를 구경하고 있을 것입니다.
범 김구.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이곳에 묻혀 독립운동에 바친 평생을 쉬고 있습니다. 병자년 7월 열하루, 자시 17살의 어머님은 나를 낳으셨다. 유례가 없는 난산이었다. 가난한 농민의 집에서 태어난 김구. 신분사회에서 신분을 극복하여 양반이 돼보고자 과거를 보았으나 관이 부패했던 시절. 이번 과거엔 나는 크게 실망하였다. 아무리 글공부를 헌댔자 그것으로 발천하여 양반이 되기는 그런 세상인 줄 깨달았다. 관상이나 배울까 하여 마의 상서를 빌려다 공부하여 우선 자신의 관상을 보았사. 아무리 내 얼굴을 관찰해보아도 귀격이나 부격과 같은 좋은 상은 없고 천격, 빈격, 흉격뿐이었다. 짐승 모양으로 그저 살기나 위해 살다가 죽을까 세상에 살아있을 마음이 조금 더 없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나에게 오직 한 가지 희망을 주는 것은 마의 상소 중에 있는 귀절이었다.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통학, 즉 참도교가 일어나고 있을 때 김구는 통학에 입교, 접주가 되어 선봉장으로 해주성 공략에 앞장섰다가 실패. 안학 치학포에서 외놈을 죽이고 그 사건 때문에 체포되어 인천 감옥에서 사형언도까지 받았었고 파독하여 전국을 방랑하다가 마곡사에서 중노로 뚜하였고 베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에 관련되어 외경에 체포당해 17년형을 받았고 중국으로 망명, 임시정부 문파수, 즉 수위를 원했으나 경무국장에 취임했고 이로부터 임시정부와 더불어 긴 망명생활. 그리하여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직업은 독립운동이라고 그는 말했었고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또 싸우다가 1949년에 그는 갔습니다. 백범 김구. 현실 정치에서 그는 집권을 못한 정치가였으나 그가 용기 있는 한국인, 위대한 한국인이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사에 백범 그가 있었음을 영광으로 느끼는 한국인은 아직 많을 것입니다.